굉장히 회장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마운데 큰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회장님보다 또 더 열심히 해주신 우리 온난 청하신도 우리 김태학이라는 사장님 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결석을 간혹해갖고 문제가 좀 있는 학생이죠. 앞으로 결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자꾸 추워지는데 하여간 그 몸관리 따뜻하게 잘 하시기를 부탁하시면서 아까 그 최병식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니십니까? 국밥을 직접 제가 끓여갖고 한 모시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래오래 사실라고 연구 좀 많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항상 참 기쁘게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귀한 분이 오셨는데 한 분만 모시고 물어보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청사 앞에 우리 고민교수님 정정고문님이 보셨는데 오늘 우리 어르신들한테 공유산하게 주문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 500개를 가져오셨습니다. 물 500개. 감사합니다. 아, 귤하고 가지고 오시,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한 개씩 주든지 이래야 좀 뒤에 가면은 모자라 두 개씩 지금 올 사람 엄청 많이 오셨어. 그러니까 한 개씩 줘야 돼. 글쎄 한 개씩 알았어. 영지야 알았어. 자 지금부터 그거 누구 줘보라. 그거 영주 마음에 드는 사람 줘라. 여기 있어.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님 물 갖고 왔어요. 밥 좀 받아가주세요. 물 받아오세요. 물 받아가. 이거 어머님 이거 귤. 귤. 어머님 옆에. 어머니 넣어드려야 되겠다. 밥만 드리세요. 귤은 제가 드릴게요. 귤을 받으세요. 이거 좀 하나 주면 귤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한 개씩 한 개씩 아니 한 개씩 지금 사람이 오늘 너무 많이 오셨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오셨어. 한 200명 넘겠는데 200명 넘게 오신 것 같아. 거기보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맛있어요. 캠버린 날씨가 엄청 추워요. 오늘은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천막 안 치면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우리 구미 대한민국 스포츠 봉사단은 매주 월요일날 오후 5시에 이렇게 시장을 봐서 음식을 다 직접 만들어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으로 직접 이렇게 싸서 어르신들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봉사, 한 끼의 행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오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한 6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봉사예요. 우리 최병식 회장님하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님들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진짜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지, 알지. 내가 알지. 아, 그래요. 그래. 내가 아이고. 아유, 감사하다고. 아, 돈이 꼭 해달라. 성공했어. 오늘 일부러 자주 오겠어요. 회장님 내 맘에 다음 월요일에 나 피권 다음 월요일날 맞아. 다음 월요일날 네, 30일날 그 부산에서 밑에서 행사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음식 드실 수 있도록 다 그냥 티켓을 하나씩 다 드려요. 다음 월요일날. 예. 오늘 그게 하나에 만 원짜리거든요. 음식을 세 가지 드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오케이, 오케이. 30일 날 사이에 보실 분? 알겠습니다. 아, 2분은 안 불러. 예. 2분만 주고. 예. 이분이 하고 싶어서 유성이 시키는 유성? 유성 가서 괜찮다. 어제 우리 그 검사님 행사 했잖아. 그러지 너무나 기다릴까 행사 때 안 왔었어. 어제? 어제 어디서? 어제 내병변 간다 카드야. 내병변에 그거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행사 때문에 갈 수가 있어야지. 문경 나도 엄청 가고 보고 싶었는데. 오늘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 끝이 없는 것 같아. 도시락은 다 되겠지? 워낙 우리 회장님은 조그만만 막 뭐라 하시잖아. 많이 해라, 남아도 많이 해라. 조금 많이 해라. 그래도 월요일 되면 구미 역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진짜. 정말 천막을 쳐야 되겠다. 다음 주는 천막을. 근데 여기서 뭐가 되나? 안 된다. 회장님 뭐 목표로 안 능하는데.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큰일 난다 아직까지.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 그래. 다음 주 되는 거 같아. 맞네. 어르신들이 지금 아직까지 면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한 그냥 그래 안에 들어가는데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거기서 먹고. 먹는 건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크게 해갖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가 다 돼. 너무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줄을 서 계시니까. 미안해요. 그럼 미안하지. 그죠? 우리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인데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김태학 이사장님. 그 갈 거야. 예, 안그래요. 자, 오늘도 대한민국 스포트조 봉사단 봉사는 아름다운 봉사는 계속 쭉 될 것입니다. 모두님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사랑합니다.